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학 이론을 책임질 강사 김유나라고 합니다. 이제 신체 손해 사정사라는 그 시험에 도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지원을 해주시고 계시고, 실제로 제가 이 강의를 한 게 이제 4년 됐고, 이번 이제 5년째예요. 5년째인데, 저도 체감을 해요. 예전에 제가 처음 강의를 했을 때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어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실무자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20대 아니면 30대 초반 요 학생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수사든 자회사든 어디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실무하시는 분들은 내가 실무하면서 회사에서 요게 수당을 좀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당, 그다음에 내가 조금 전문가로서, 왜냐면 요즘은 신체손해사정사이냐 아니면 신체손해사정사의 보조인이냐가 좀 구분이 돼야 하는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은 일반 회사를 다니지만 그래도 조금 노후에 안정적으로 좀 돈을 벌거나 아니면 전문직 자격증을 갖고 싶다 하셨던 분들이 따시는 경우도 있고 했는데, 그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아마 세계 공부는 지금 다 하셨을 거예요. 책임 면제도 했고, 오늘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재산 보험 다 하셨을 건데, 걔네들은 이제 다 보험이죠. 다 보험이에요. 여러분들이 혹시 문과생이시면 문도리에게 딱 적합한 그런 과목들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이과 과목이죠. 이과 과목입니다. 그래서 아예 결을 달리해요. 아예 결을 달리하고, 그래서 초반엔 힘들어하세요. 힘들어하시는데, 제가 우리가 엊그제 간담회를 했거든요. 합격자 간담회.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간담회를 했고, 내년에도 여러분들이 꼭 그 간담회에 오시길 바라는데, 그 간담회 할 때 많은 분들이 의학 때문에 공부할 때 좀 숨 쉴 수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면 법 공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몸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생각보다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재미가 없는 것 같지만 제가 재미있게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합격을 할 수 있을 거라 마음을 굳게 먹고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학이론, 신체손해사정과 의학이론이 뭔 상관이 있냐, 왜 의학이론을 공부하냐. 우리가 지금 손해사정사인데 차량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신체죠. 신체. 신체는 한자로 바꾸면은 몸신자의 몸체자예요. 즉 몸에 대해서 모르면 손해사정을 할 수 없는 자격이에요. 이거는 신체손해사정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신체손해사정사는 몸에 대한 어떤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보험금으로 보상을 해줘요. 배상을 해주고. 그런데 이 몸에 대해서 모르면은 보상과 배상이 어렵게 돼요. 잘 모르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신체손해사정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의학적 지식이 조금 뛰어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해져요. 아마 지금 여기 보면 실무자들도 계실 건데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독립손해사정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내가 독립손해사정사를 할 거다 나중에, 그러면 환자들이 이 사람이 굉장히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들 의학 차트를 그냥 막 주면서 이거 돈 받을 수 있는지 봐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의학을 모르면 까막눈이에요. 그들이나 나나 내가 손사 자격증만 있을 뿐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은 여러분들이 신체손해사정사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얘를 시험을 치는 거겠죠. 시험을 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강의 목표는 당연히 시험 합격입니다. 합격이고요. 아마 여러분들 검색 많이 하고 오셨을 거예요. 의학을 못하면 이 시험은 망한다. 얘기 들어보셨죠? 의학을 고득점을 받아야지만 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건데, 보통 고득점이라 하면은 뭐 8, 90점이면 좋죠. 아름답습니다. 90점 이상 받으면 다른 거 그냥 뭐 꽈락만 면해도 어떻게든 다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까지 공부하면 안 되죠. 40점 겨우 넘는 그런 공부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거 한 50점 정도 받는다 치고, 적어도 얘를 70점 이상은 받는 걸 목표로 해야 여러분들이 안정권에서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점대는 내가 받아야지.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신체 손해 사정사로서의 기초 함량을 좀 따지면서 가장 큰 목표는 사실 합격이고요. 여러분들이 합격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점수를 우리가 한 70점 정도를 목표로 하자.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90점 넘게 꿈꾸시는 분들 아주 좋고요. 사실 저도 90점 겨우 넘습니다. 이게 100점 넘 받기가 쉬운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70점 이상은 내가 꼭 받겠다. 그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의학 이론에 대한 오해, 제가 이 질문들을 너무 많이 받아서 아예 그냥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의학 이론은 너무 어렵고 겁난다. 제가 그 카페는 자주 들어가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DC 갤러리, 뭐 여기도 손해사정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안 들어가요. 근데 어쨌든 카페에 들어가거나 하면은 의학 이론이 너무 어려워서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다른 과목과 결을 달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이 어려워요. 의학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제 얘가 어떻게 보면 양이잖아요. 한의가 아니라. 그래서 양의를 배우는 건데 얘는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일본어로 번역돼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중에서도 한자어를 쓰고 한자말 중에서도 잘 쓰지 않는 일본어의 한자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말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말은 제가 얼마든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네, 계속 제가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이 은근 전문가가 돼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렵고 겁나야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밟아 나가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모든 교재를 회독하면 된다. 회독 좋습니다. 그 보통은 저는 어떻게 추천해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기본서로 강의를 할 건데 기본서는 예습은 해오지 마세요. 예습해봤자 소용없어요. 말만 어렵고 스트레스만 받아요. 예습은 하지 말고 제 수업에 귀를 기울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제가 한 단원 끝날 때마다 객관식 문제를 드릴 거예요. 객관식 문제. 그래서 이 객관식 문제를 딱 프린트를 한 다음에 제 강의 듣고 그 배운 부분을 쭉 읽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푸세요. 답안지도 당연히 드려요. 그런 다음에 이 내가 어떤 답이 틀렸는지 기본서를 한번 더 보세요. 그럼 벌써 기본서를 두 번 읽게 되는 거죠. 두 번. 그래서 저는 기본서를 최소한 두 번은 읽으라고 하고 최대 뭐 열 번까지 읽으면 좋긴 한데 한 다섯 번까지만 읽으셔도 됩니다. 그 정도로만 하시고요. 기본서를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저도 암기 이거 못합니다. 못하고 얘는 이해하는 용도로 쓰시면 돼요. 이해하는 용도로 쓰셔서 기본서는 회독 최고 한 뭐 다섯 번 정도까지만 하시면 되고 그리고 회독은 눈 회독이 아니라 뇌 회독을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의학은 무조건 이해를 바탕으로 시험을 칠 수 있어요. 그래서 회독 좋습니다. 좋은데 눈 해독하지 말고 뇌 해독을 한다. 그리고 기본서를 막 10회독, 20회독 하시는 거 좋은데 그게 어렵다면 목표를 나는 그래도 5회독까지는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요거 아마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시험 치기 직전이 되면은 전 학원의 모의고사를 다 구해보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 다 보고 하면은 합격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건데, 요거는 뭐 거의 한 세모 맞습니다. 맞아요. 맞는데 우리 학원 모의고사만 보셔도 70점 받으실 수 있어요. 70점 받으실 수 있고 가끔 제가 작두를 타면 80점도 받을 수 있고 90점도 받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구술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늘 작두를 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학원 거를 완벽히 마스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시간이 되면 다른 학원 모의고사를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우리 학원 것도 마스터 안 되는데 딴 학원 거 보시면 스트레스만 받아요.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큰일 났다. 요 감정밖에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주어진 자료부터 완벽하게 보신 다음에 얘는 솔직히 요 전학원 모의고사는 시험치기 일주일 전에 보셔도 돼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자료나 열심히 하자. 자, 그 다음 네 번째. 요즘 되게 많아요. 나는 의료인, 특히 간호사가 많죠. 그 다음에 의료기사, 보건계열 전공자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뭐 물리치료사다, 방사선사다, 그 다음에 의무, 요즘 병원행정, 뭐 병원행정학과? 이런 거를 전공하신다, 이러시는 분들.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그 우리 합격자 중에 수석하신 분도 간호사거든요. 남자분이신데. 그러니까 간호사도 진짜 많이 늘었어요. 옛날에 비해서 엄청 많이 늘었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의학을 잘 하니까 이 시험은 되게 쉬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해하기는 쉽지만 배운 거랑 다른 내용입니다. 저희는 사실 이 책을 제가 만들 때 뭐로 만들었냐면,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나온 정형외과학, 그다음에 대한신경외과학회에서 나온 신경과학, 그다음에 신경외과학, 척추외과학, 뭐 이런, 그다음에 해리슨 내과학, 이런 의대생들이 보는 책으로 만들었어요. 즉 여러분들이 전공하셨던 그거와 결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알기는 쉬우시겠지만, 이해하기는 쉽겠지만, 공부하는 거는 새롭게 공부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심하시면 안 돼요.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간호사인데 모의고사 치러 왔어요. 모의고사를 현장에 치러 왔었어요. 재작년이었어요, 그분은. 그래서 자기는 간호사여서 다 알 거라 생각하고 공부를 별로 안 했대요. 그런데 뭐 자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화이팅!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모의고사를 치겠어요. 1회차 점수가 42점이었어요. 공부를 하지 않은 걸 뼈저리게 후회하더라고요. 엄청 후회했어요. 얘는 나중에 막판에는 의학만 공부했어요. 의학만. 그러니까 방심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의욕 쪽에 약간 좀 안다 해서 방심하시면 큰코 다치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파워문과 망했? 아니에요. 파워문과 잘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옛날 사람이라서 교차 지원할 때 했었고, 그 간호학과를 갔고, 저는 사실 재수해서 간호학과를 갔고, 재수하기 전에는 그 외대에 스페인어 전공했어요. 그래서 물론 한 학기밖에 안 다녔어요. 한 학기 저희 스페인어는 저랑 맞지 않더라고요. 도저히 그건 안 되겠다. 우리 그 저기 외국인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때려치우고 간호학과를 갔긴 했지만 문과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공부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BS 명의를 봐라. 시간이 많으면 보세요. 시간이 정말 많아. 나는 너무 시간이 남아 돌아서 볼 수 있어. 이 말은 뭐야? 보지 봐봤자 소용없다는 말이죠. EBS 명의가 1시간을 하는데 여러분이 그 EBS 명의에서 건질 만한 내용은 1, 2분밖에 없어요. 거의 뭐 누구 씨는 평소에 어떻게 살았고 뭐 이런 내용들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뭐 뭐를 음식을 바꿨더니 뭐가 좋아지고 이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아무 소용 없어요. 차라리 내가 뭔가를 찾고 싶다 하시면은 우리 서울 아산병원이나 아니면 서울대학교 병원이나 아니면 특히 삼성서울병원에서 유튜브로 만든 기초 의학 그 상식 유튜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약간 동영상을 잘 만들어 놔서 질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은 돼요. 그런 걸 찾아보시고 괜히 EBS 명의 돌려보지 마세요. 별로 시간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요거 뭐 종종 EBS 명의가 도움이 됐습니다 합격자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동차 합격자 중에 EBS 명의가 도움됐습니다 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어요. 시간이 그렇게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의학은 깊이 공부해야 고득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닙니다. 의학을 제가 요걸 가르치면서 가끔 굉장히 깊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에 없는 거를 물어보세요. 내가 이걸 왜 묻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답은 해드려요. 답은 해드리는데 그래봤자 걔는 시험에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알고 있는 것만, 알려드린 것만 공부해도 여러분들이 100점을 받을까 말까 하는데 쓸데없이 깊이 공부하시지 마시고 깊이 공부하고 싶으시면 재수해서 의대를 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깊이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딱 여러분들이 시험 치실 정도, 그 다음에 보상 전문가로서 알 정도는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깊이 공부하실 필요 없고 넓고 시험에 나오는 정도로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봐야죠. 사실 이제 모든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를 봐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저는 이 책에는 넣지 않고 언제 넣냐면 요약집에 다 넣어드려요. 요약집에 다 넣어드리고 기출문제는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기출문제가 다 나와 있고요. 만약에 그게 조금 보기 힘드시다 하면은 뭐 보험개발원에 가면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보시면 돼요. 근데 우선 출제 경향을 우리가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실무 위주의 시험이에요.
실무 위주의 시험. 그래서 실무자들이 유리하게 풀 수 있도록 실제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무자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문제를 내고 말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보상 전문가야. 내가 이미 실무자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런 마인드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무 위주의 시험이기 때문에 보험에 이슈되는 거. 예를 들면 그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그 줄기세포 주사가 요즘 그 보험사에서는 굉장히 이슈예요. 왜냐하면 그게 등급에 따라서 주사를 놔야 되는데 등급이 안 맞는데 막 줄기세포 주사를 놓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줄기세포 주사가 처음에 나왔을 땐 150이었는데 요즘은 1500을 해요.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는 돈이 너무 많이 내야 되죠. 그래서 얘를 더 타이트하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작년에 문제 나왔어요. 아, 올해죠. 올해 문제 나왔어요. 나왔고 심지어 걔는 2022년에도 또 나왔었어요. 그렇게 나와요. 백내장이 문제일 때 백내장 나왔습니다. 문제. 그런 식으로 그 해에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해에 보험사의 이슈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그걸 찾아보려 하지 마시고 아 이게 이슈가 된다더라. 김윤아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아 요거 공부 좀 더 하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보상이 흔한 질환 잘 나옵니다. 보상이 많이, 그러니까 보험 청구를 많이 하는 질환 위주로도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장애평가 문제가 재산보험에서는 당연히 나오고 의학에서 간혹 나와요. 그러니까 장애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장애평가 방법에 대한 문제들이 나와요. 그거와 관련된 의학 문제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필요 없고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의학 용어는 요 전전해에 재작년까지는 영어로 문제가 나오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출제자가 바뀌고 영어 문제가 한 번도 안 났어요. 그래서 영어 문제는 사실 올해는 살짝 패스를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되는 간단한 의학 용어는 외우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실 필요 없어요. 자, 보통 10문제가 나오고요. 상해가 6문제, 질병이 4문제가 나옵니다. 딱 한 번 11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어쨌든 비율은 6대 4 정도로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70점을 맞는데 뭘 더 공부해야겠어요? 상해를 더 공부해야겠죠. 그래서 상해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책을 보면은 질병도 양이 많아요. 근데 걔는 제가 시간이 갈수록 줄여드릴 거예요. 나올 만한 것들로 줄여드릴 거니까 스트레스 받아하지 마시고 또 자꾸 스트레스라 얘기를 하지만 받아하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한 문제당 5에서 10점 정도씩 배점하고요. 한 문제 안에 여러 개의 문제를 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지금 올해 그 7월에 쳤던 문제입니다. 의학이론 문제고요. 8번 문제예요.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많은 증상들은 활액망의 염증 반응으로 생긴다. 1987년 미국 류마티스학회에서 진단 기준과 달리 2010년 미국 류마티스학회 유럽 류마티스학회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 기준을 네 가지로 분류해서 점수를 합산해서 진단한다.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에서 1번, 2번 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1번 문제 8점, 2번 문제 2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읽었을 때 뭔 이런 문제가 나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 기준. 여러분이 의사가 아닌데 진단 기준을 쓰래. 이런 문제를 냅니다. 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안 나와. 올해는 안 나와요. 여러분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 편하게 공부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새끼 문제가 하나, 두 개 나온다. 심한 거는 이번에 다섯 개까지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서술형 문제지만 사실은 서술형이 아니라 거의 주관식 문제예요. 주관식 문제.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아 돌 겁니다. 나중에 시험을 치시면.